안녕하세요. 유닝맨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서 유닝맨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대체 뭡니까?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고 응원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용하는 스킨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스킨에 대한 설명과 적용법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1만 회가 넘게 올라가는 동안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이 287분, 좋아요는 346회, 심지어 싫어요도 5회라는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뭐 다 좋다고 칩시다. 근데 싫어요를 누르신 분들은 대체 왜 누르신 거죠? 아니 스킨을 공유해달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까지 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고 노력을 했는데 왜 싫어요를 누르신 걸까요? 그러실 거면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 공유해드릴 스킨에 대해서 지난번 공유했던 스킨과 달라진 점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지난 영상의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보시고 오시면 오늘 공유해드린 이 스킨에 대해서도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먼저 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고 오셨나요? 제가 쓰려고 조합한 스킨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전체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를 목적으로 조합한 스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스킨은 아닐 수 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전에 공유해드렸던 스킨과 달라진 점 위주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공유했던 스킨에서 달라진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에 영상을 안 보시면 앞에 스킨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먼저 보고 와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킨만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전에 공유해드린 스킨을 다운받으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전에 공유된 스킨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캐릭은 제가 요즘 즐겨하는 사신노바 소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셨던 기존의 사신노바 소서와 외형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제작자분들이 공유해주신 스킨을 적용하여 외형을 좀 다르게 바꿔봤습니다. 일단 모든 캐릭터의 크기를 작게 하는 스킨을 적용해서 꼬마 캐릭으로 바뀌었고요. 단,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스킨을 적용하시게 되면 캐릭터 생성 화면에서 드루이드 캐릭이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 자리를 클릭하시면 선택도 되고 생성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가 장비에 따라 외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를 입더라도 외형이 변경되지 않거나 외형의 색깔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스킨을 적용하셨다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보셨던 혹은 지금 보실 캐릭터와 100% 완벽하게 같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템의 스킨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템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신노바 소서이기 때문에 사이드 무공을 들고 있습니다. 사이드 무공을 장착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무기 스킨이 적용이 되실 거고요. 사이드 무공 외에 엘드리치 오브를 들고 계셔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외형이 적용될 겁니다. 일단 사신노바 소서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대로 아마 똑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이드 무공을 들고 있고 유닉 다뎀에다가 스킨을 입혔기 때문에 사이드 무공과 유닉 다뎀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보시는 외형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신노바 소서를 세팅하신 분 중에 구교복이 아닌 다른 아이템을 착용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룩의 색상이 다를 순 있습니다. 원래 소서를 화이트 소서로 변경을 해놨는데
아봇에 따라서 지금 이게 원래 색이고요. 아봇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사이드와 엘드리치 오븐은 지금 보시는 이 무기 외형이 적용되어 있고요. 에이어 댐에는 지금 불타는 본헬름 투구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헬름 계열은 이런 식으로 아이어댐 투구와 외형은 같지만 불타는 이펙트가 사라진 본헬름 투구 외형을 적용을 해놨고요. 띵바바가 사용하는 틀가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본헬름과 똑같은 외형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저랩 때 얻을 수 있는 캡 아시죠? 아코와 같은 외형, 캡 종류의 투구들도 이런 식으로 본헬름과 같은 스킨을 적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실바고네를 들고 있는데 실바고네의 경우에는 사신의 불타는 낫으로 외형이 변경되어 있고요. 화이트 실드, 화이트 실드의 계열 방패들은 방패를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투명 처리되어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소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크리스탈 소드보다 좀 더 고급지고 이쁜 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아벨마가 사용하는 제벌린 계열의 경우에는 불타는 전기 제벌린으로 지금 스킨을 적용해 놨습니다. 기존에 적용했던 달고나 방패와 오징어 게임 스킨은 삭제를 했고요. 띵바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졌던 히드라의 크기를 원상복구했고요. 마법 이펙트 또한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공식 지정구였던 팔라딘 방패의 외형을 원상복구해서 원래 방패 모양으로 나오게끔 변경이 됐고요. 배티 아이템은 귤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티 아이템이면서 소켓 아이템인 경우에는 소켓 아이템에 색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회색 아이템은 주소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테 아이템만 색상을 변경한 이유는 에테면 아무 쓸모없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테 아이템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줍지 않고 구분하실 수 있도록 색상을 변경해 놓은 거고요. 또 전에 스킨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달라진 게 보이실 건데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두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이름 끝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별 모양이 있습니다. 별 모양. 이 별은 하나부터 세 개까지 있거든요. 별이 하나부터 세 개.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별의 개수에 따라 별이 한 개면 노멀 아이템, 두 개면 익셉셔널 아이템, 세 개면 엘리트 아이템으로 표시가 되도록 적용했습니다. 사냥하시면서 드롭된 아이템의 등급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적용한 겁니다. 아이템은 대략 이 정도 변경이 되었고요. 마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스킨에 적용됐던 것들 중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아무런 변경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꼭 확인하세요. 마법은 텔레포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염폭발 이펙트가 적용된 텔레포트. 물론 시전했을 때 소리도 화염 스킬을 시전할 때 소리로 변경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사신 노바 소서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개 파장의 경우에도 삼성 번개 파장, 삼성의 이펙트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눈의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게끔 변경을 했고요. 사신 노바 소서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얼어붙은 갑옷의 경우에도 그냥 오라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라가 돌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함성까지 외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력 보호막까지 실행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유했던 스킨에서 변경된 기타 사항들은 룬 드랍 사운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탈론! 탈론!
주얼론 샤일론 룸룬 룸룬 코룬. 네, 이런 식으로 룬 드랍 사운드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달라진 점은 사냥을 하시다가 후 사용하는 아이템이 드랍이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룬 드랍 사운드와 비슷하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유니크 다이어뎀, 구 교복, 스케럽 부츠, 조우던 반지, 마수, 스웹 벨트. 네,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 혹은 자주 사용하는 재료템이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경우에는 매직 레어 유니크가 떨어져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요.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는 목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반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시다가 쓸 수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찾기 도우미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2막에 4막에 있는 계단의 경우에도 기존의 길 안내처럼 표시를 해주는데요. 기존의 길 안내보다는 좀 더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계단이 있는 곳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액트5에 있는 레드 포탈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안내가 해주게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유드렸던 스킨과 달라진 점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미 여러 번 스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방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니 혹시나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면 댓글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닝맨이었습니다. 이 뒤에는 스킨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 영상까지 보시고 스킨 정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닝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스킨 파일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말 간단하고 알기 쉽게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 밑에 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 unicman.zip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파일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파일 용량이 51메가보다 커서 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바이러스가 있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주시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로 올려 펴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폴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면서 다운로드 된 파일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자 사용하시는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압축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압축 풀기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누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압축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압축 관리 프로그램을 다른 걸 쓰시는 분들은 창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압축 해제까지는 다 하셨어요. 압축 해제까지는 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버튼이나 아니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처럼 복사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옵션 표시를 누르시면 여기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누르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아블로2를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되는 폴더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좌측에 보시면 내 PC라고 있어요. 내 PC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C드라이브를 체크하시고 밑에 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고 뭐 가로 열고 X8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디아블로2 폴더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이렇게 폴더가 또 3개가 있는데 폴더가 2개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폴더가 이렇게 3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모드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MO
BS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시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폴더를 만드셨으면 이제 이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이제 갖고 왔던 아까 저희가 이제 카피를 했죠. 그거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더 많은 옵션 보기에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파일이 이쪽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면 unicman.mp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파일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복사가 잘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이제는 이 폴더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닫아주시고 아까 인터넷 창도 닫겠습니다. 네, 인터넷 창도 닫아주시고 게임을 실행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저같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옆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게임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창이 이렇게 하나 뜹니다. 스킨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거 스킨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명령줄 인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밑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한 칸을 무조건 띄워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 칸 띄시고 빼기 MOD 띄고 UNIQUEMA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 칸 띄시고 빼기 TXT라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무 키나 눌러주세요. 이것도 이제 폰트가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스킨을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은 아까 전에 뭐 아무 키나 눌러주세요. 그 부분만 보셔도 폰트가 변경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된 겁니다. 이제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게임에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경험치 바에 보시면 이렇게 판막이가 칼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신 거고 왜 이거를 요청을 하셨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함성을 외쳤어요. 함성을 외쳤고 대부분 그냥 밑에 오라만 도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오라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 만약에 함성이 풀렸다라고 하면 말로써 함성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다시 함성을 외쳐주시면 되고 아 이제 뭐 정의의 손길이라는 룬워드를 쓰고 있는데 룬워드에 보면 밑에 P에 280부터 3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변동 옵션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룬 같은 경우에는 변동 옵션이 모능 3에서 5가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옵션이 고정인 것들은 고정 옵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웹 같은 경우에 방어가 90에서 120%까지 유동적이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방어력 플러스 115라고 돼 있는데 저게 120이 되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파밍을 하실 때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옵션별로 중요한 옵션들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 지시 해제. 네, 지금 들으셨죠? 전투 지시 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밌게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뭐 아이템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 가로가 나오죠. 빨간 가로 아이템들은 일단 죽고 봐야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일단 죽고 옵션을 확인해 봐야지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예 안 좋은 옵션이 나오더라도 거래는 되는데 값어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냥을 하시다 보면 주워야 되는 옵션들이 나와요.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거 떨어졌다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MR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직이나 레어를 주워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M은 매직이고 R은 레어고요. 유니크는 주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U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이렇게 소켓이 몇 개까지 뚫리는지 나와 있고요. 어떤 아이템들은 뭐 숫자가 두 개가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4소켓과 5소켓은 거래가 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이 영상 보시고 스킨 적용해서 더 재밌게 그 다음에 파밍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치가 표시가 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감사합니다.